그랜드마스터의  성적 부정행위에 대한 비난을 포함하여 체스 세계에서 그들의 불안한 경험에 대해 여러 명의 여성들이 나서는 가운데 이 역사적인 게임은 그만의 MIT.O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온라인 체스 스트리머 안나 크렌니는 게임 동력 동안 불편한 경험도 했다고 말합니다. 유튜브에서 거의 40만 명의 구독자를 자랑하는 이 20세의 선수는 체스에서 여성이 되는 것이 때때로 남자들의 원치 않는 발언으로 이어져 대회 동안 불편하고 외롭다고 말합니다. 크렌니는 CNN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어렸을 때부터 체스 세계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체스 토너먼트에서 저를 칭찬하는 성인 남성부터 체스 게임 중에 당신을 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으니 나와 같은 말을 하는 체스 상대로부터 DM을 받는 것까지. 체스 게임은 보통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저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누군가가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피아는 역대 다섯 번째 여성 그랜드마스터였고 그녀의 아버지 후안 마누엘 벨론 로페스는 스페인 챔피언이었고 두 명의 그랜드 마스터의 딸로서 체스는 크렌니의 삶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스페인에서 태어난 크렌니는 부모님과 함께 전 세계의 토너먼트를 여행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고 결국 자신만의 기술을 개발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 스웨덴으로 이주하여 매일 최대 2시간 동안 체스를 공부한 후 체스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비록 제가 매일 공부하지 않고 체스에 대해 끊임없이 듣고 부모님이 체스 게임을 분석하고 체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캄에 따르면 CRA 1위터인 2018년 최고 국제 체스 연맹 파이드 등급인 2175점에 도달하여 여성 그랜드마스터와 여성 인터내셔널 마스터에 이어 여성 3위인 우먼 파이드 메스터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로 크랜님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CRA 1위터인 그녀가 15살이었을 때 참가했던 청소년 대회에서 한 중대자가 그녀의 복장에 대해 질문했던 순간을 회상합니다. 그녀는 여름이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반바지를 입고 남자 토너먼트에 출전하는 그녀가 아는 몇몇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대회 관계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모든 남자 선수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토너먼트의 여자 부문으로 돌아가 경기 내내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하고 죄책감을 느낀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냥 떠나고 싶었습니다.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체스를 두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이었고, 체스 토너먼트에서 여자가 되는 것은 때때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3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있는 토너먼트에서 뛰었는데, 그중 5명만이 여자였습니다. 제 생각에 여성들이 거의 경쟁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체스 토너먼트의 환경이 그들에게 매우 적대적일 수 있고, 많은 여성들이 저와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거나 더 나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CRA 1위터인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볼수 있는 게임에 대한 분명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랜드마스터 매그너스 칼슨과의 비공식 경기와 같은 비디오를 정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온라인으로 게임을 스트리밍합니다. 체스 스트리밍의 세계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일 수도 있지만은 확실히 청중이 있습니다. 크렌니는 성장하는 유튜브 채널 외에도 트위치에서 30만 천명의 팔로워와 인스타그램에서 거의 15만 명의 팔로워를 자랑합니다. 그녀는 온라인에서 받는 피드백의 대부분이 친절하다고 말합니다. 크렌니는 자신의 존재감과 그에 따른 추종자들이 매달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올해 스트리머 어워드에서 체스 스트리머 부문 후보에 올랐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당시 남자친구의 노트북을 사용하여 만든 첫 번째 기기호 이후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우연히 스트리밍을 실험하기로 한 그녀의 대처는 온라인 체스 세계가 인기에 붐을 경험한 코로나19 대유행과 일치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체스. 카움은 올해 초 2020년 1월보다 238% 증가한 1억 2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렌이는 체스에 대한 그녀의 지식과 열정이 청중을 찾아준 것에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제가 이것으로 생계를 꾸릴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재밌었고 지금도 정말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스트림으로도 해석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재미있다고 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크랜니는 자신의 콘텐츠가 단순한 오락 이상의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연구원 데이비드 레스엠이 아르기오엔에 따르면 파이브 등급 선수의 11%와 그랜드마스터의 2%만이 여성이며 이는 스포츠 운영 기관에서 수여하는 최고 체스 타이틀입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의 롤모델이었던 것처럼 시아르 에이리웨리 터이는 이제 다른 여성들이 체스를 두도록 영감을 주기를 원하지만 토너먼트는 그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